러시아 스캔들 특별수사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 다시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 전용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를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과 오바마 케어 폐지 같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 결과로 민주당이 주춤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주도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재선 성공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유마와 엘파소 구간에 걸쳐 길이 57마일의 장벽을 쌓는 사업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러시아와의 공모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예산이 승인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특검 수사의 면제부를 민주당의 반발을 뚫고 핵심 공약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